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28기 언어회장 김채웅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9기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김종호 회장님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동문 선배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28기가 졸업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배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된다니 감회가 무량함을 느낍니다. 저 28기도 작년 가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입학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입학식 날만 해도 15주가 꽤나 먼 느낌이었었는데 막상 수업에 임하고 보니 15주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29기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APP 과정은 조금 전에 김종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년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여타의 시우 과정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꾸며져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면서 APP 과정의 진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남궁영훈 교수님의 빈틈없는 열정에 29기 모두는 하나가 되어 언어회라는 둘레가 형성되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100세의 고령화 사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설계하는 유익한 교육기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셨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살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APP 과정은 총 동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동아리 활동은 각자 취미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골프에 산악회, 볼링에 문화예술 봉사에 그리고 봉사단체인 나우스 클럽 등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동문가의 정보 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폭넓은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는 것도 APP의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29기는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9기 모두가 하나가 되어 멋진 언어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저 28기는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날까지 지금 거리에서 케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는 3월 23일 목요일에 여러분들을 위한 신입생을 환영회는 물론 3월 31일 1박 2일 워크숍에도 여러분들이 교육기간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케어해드리는 것이 APP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교육 잘 받으시고 한 번도 나고자 없이 졸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주 정리하던 말씀 뒤에 수업 잘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김재형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